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소주병에 잠깐만 넣어주세요. 손에 들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손에 들지 마시고. 잠깐. 우리 목사님은 대전 대성고등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당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종교교육학 석사 캐나다 트리니티움을 속한 유니버시티 엑스 세미나리 석사를 마치시고 미국 트리니티 유니버시티 DB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목회 경력으로는 서울 은혜교회 세현교회의 전교사님으로 또 포클랜드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강남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현 예산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인사드릴 때에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서양 지리권 무효 공포까지 지방대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대표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서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귀한은 성경을 탐구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여 신자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겠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께 묻겠습니다. 귀 교회는 임영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이므로 저의 가르침을 맞다르고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네. 예. 이제 우리 장로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교회 청빙을 받아 충도 중앙지방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목사 임형수 씨에게 예산교회 7권을 부여하노라. 아멘. 네, 이어서 예,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목사 임형수 씨는 이제부터 예산교회 담임 목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제3부로 축하와 인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권면에 취임 목사님에게 신령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병용 목사님께서 교회에게는 신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선호 목사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서고 꼭 권면하라고 해서 권면의 자리에 섰습니다. 권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대로 권할 것, 이게 심술면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의미로는 알아듣도록 잘 타일러 힘쓰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권면은 또한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잔소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찬소리를 듣는 그 내용의 말이 맞는 말이 많지만 누구도 찬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이제 권면을 이렇게 부탁했는데 어떤 권면을 해야 될까 참 오랫동안 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아, 참 이것은 악역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는 권면은 악역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제 다를 바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산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 취임식에 우리 교훈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선배로서 열배교회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권면을 해주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권면이 아주 참 오늘 이 심식의 목사님에게 아주 유익한 권면일까? 저는 심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선배 목사님 한국사님 계시지만 예,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오늘 취임하는 이 목사님께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인사 나누면서 축하한다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장로님도 믿지 말고 권사님도 믿지 말고 안수집사님도 믿지 말고 어떤 교인도 믿지 말라. 지금까지 예산교회에 오셔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다 믿고 이렇게 목회하셨지만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참 이제 늘 기억되어진 그런 목회의 장애라 기억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얼마나 많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을 챙겨주기를 기대하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당신 가족 스스로 챙겨가시는 그런 목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좋은 교회의 전통은 참으로 우리 이 목사님의 정말로 예산교회가 다시 태어난 그런 전통 있는 이렇게 하는 보람 있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그런 교회로 바꿔지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교회 고 정성철 목사님의 후배 담임 목사 취임에 이런 권면을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목회는 죽는 것이며 목사가 죽어야 해. 다음으로 교인들을 향해서는 죽은 목사 살려 어떤 의미의 뜻이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말인 줄 압니다. 참으로 목회 앞으로 승리해 오셨지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교회가 취임하시는 임형수 목사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권면을 길지 않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임형수 목사님은 귀를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산교회는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임영수 목사님은 키도 헌칠하시고 오랫동안 유학하셔서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잘 준비하셨고 또 서울에 누구나 다 알만한 좋은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하시다가 이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차로 비유한다면 제네시스 신형 G90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몇 번만 들이받으면 똥차리는 겁니다. 폐물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 목사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과 또 그 목회 현장이 함께 합력해서 좋은 목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목사 모셨으니 좋은 목사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예산교회가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목사님을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저는 갈라디아 성도님들처럼 하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우리 방송실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안돼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이시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영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조건이 많지만 사람이십니다. 천사가 아니십니다. 영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면서 멀찍이 보이는 잔디는 너무 좋지만 도시락 먹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개똥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약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그 약점이 많은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더 심하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산교회가 훌륭하신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권면해 드린다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사역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사역한다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즐겁게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산교회가 점점 복되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참 귀한 목사님 모셔서 교회가 새롭게
발전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멀리멀리 퍼져나가는 복된 예산교회 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교단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 총회장이시고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성원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를 이 땅에 11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특별히 예산교회를 중심으로 충청지방, 충청중앙지방, 충서중앙지방 성결교회의 못자리판과 같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산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도 성결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충서중앙지방에 우리 친일 목사님이신 남청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성경을 봉독하신 송재성 목사님, 또 설교하신 김덕중 목사님, 또 이명령 목사님, 한선호 목사님 이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좋은 분들이 여기나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목소리도 좋아요? 네. 마이크가 좋아? 말씀을 하나하나 하시는 말씀이 되니까 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이런 좋은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 중서중앙지방이 교단의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모범지방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영수 목사님과 사모님 그 옛날 20수년 전에 방배동에 제가 은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처음 만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 또 우리 지방의 강남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까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으로 동역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우리들은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지도자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인데도 어느 지도자가 가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많은 교회도 어느 지도자가 가면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예산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목사님을 먼저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제 아멘이 조금 크네요. 이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공감해 줄 줄 아는 따뜻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성실한 분입니다.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순수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우리 예산교회의 아픔을 상처를 갖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것은 주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산교회 한날 시원히 되어와 같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의 큰일 맞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충청도는, 저도 충청도 구여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이 저희 중1학교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임 목사 다 결정된 후에 처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구먼, 잘 됐네, 잘 됐어, 마음 편안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시겠죠? 3분 내로 끝내라고 해서 더 말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권면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면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 지방의 일도 적극 협력할 겁니다. 이분이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에는 세고 엄청 센 분이야. 웃고 그래도 속에는 내공이 있어요. 우리가 깊은 분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예산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지역에 성결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목사님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산교회 앞날이 새로운 부흥과 도약 새롭게 피상하는 영적인 부흥의 국민적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어서 축하하며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최인식 교수님께서 취임 목사님에게 또 강변교회 담임하시는 전창 목사님께서 교회에게 축사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수님은 마스크 쓰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아주 멋진 교수님의 그 모습이 계신데 마스크 써서 좀 아쉽습니다. 예, 우리 두 분 나오셔서 이어서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목사님 취임 축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어른들이 계시지만 부족한 종이 잠시 축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축사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껏 성도들을 향해서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위임합니다. 그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에 그래서 축사의 말씀으로 먼저 올립니다. 개신교가 500년 전에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교회라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전되어지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그 일을 담당하는 주역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입각에서 살고 복음으로 소망한다. 이 교회는 복음적 교회가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렇게 취임식을 하게 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으로 들으면서 제 축사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서 팬데믹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니라 영적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국가, 온 세계는 두 가지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된 사람은 가두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공되어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 외에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더 빨리 변이 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바이러스, 우리 그동안의 교회는 거리두기 했습니다. 영적 거리두기 했습니다. 죄 지는 곳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악인의 자리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유사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미 교회는 영적 바이러스에 상당히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죄악이 교회 안에서도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방역 1단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죠?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이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이스라엘 전 세계가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이제 백신이 아니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백신을 교회가 제시해야 합니다. 백신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는 지도 모르는 이 인류와 세속화되어 있는 이 교회의 백신이 뭡니까?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할 그 복음이 우리의 영적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장로교가, 감리교가, 순복음교회가 전하지 않는 우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은 일반적으로 두 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성결교회, 특별히 예산교회에서 인류의 죄악을,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거리두기로, 영적 거리두기로 안 되어지는 그와 같은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우리 예산교회에서 있다. 지금 백신 맞으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먼저 맞으려고 합니다. 중생의 복음이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하고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백신을 주면 영적 바이러스, 어떠한 악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1차로 중생의 복음이 강력한 백신으로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목숨 걸고 중생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백신, 두 번째 마지막 백신은 성결의 백신입니다. 성결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세속적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룩한 마음이 됩니다. 거룩한 마음을 수요받게 되었을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나는 연약해가지고 힘들어서 늘 항상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주임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남에게 늘 돕받던 내가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르라 하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백신 신유의 복음이 선포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문 앞에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산자는 들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혼이 잔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죽더라도 주님 오시면 부활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공의로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중 복음의 이 백신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주일학 학생들까지 여기에서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짐으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 4중 기쁜 소식의 백신을 맞기 위해서 장사들을 치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교회에 목사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하고 또한 축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축사의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순서를 맡으신 분들보다도 저는 이산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목사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혹시 목사님에게 축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권면하라고 하든지 하면 좀 부담이 덜 갈 수도 있겠는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교회에 축사를 하라고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산교회가 정말 축하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지난 한 40여 년 동안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리 예산교회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5살 때의 예산교회는 벼랑간 교회로 예산 지역에 소문이 났었고 75년도 10월에는 간첩 있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2년도, 83년도에는 또 다른 악풍이 우리 예산교회 안에서 벌어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담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든지 또는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든지 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때가 통하다 목사님을 잘 만나게 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예산교회가 축하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위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간에 쌓였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미래를 향해서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용수 목사님에게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학번은 88학번이기 때문에 저는 NDB에 들어가던 해였고 목사님 학교에 들어가던 그런 해였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학부와 대학원이라고 하는 차이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또 그 뒤에 목사님 유학을 가졌고 저는 국내에서 계속 목회해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축사의 말씀을 부탁을 받았을 때에 과연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예산교회 이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축하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차에 저는 세 분에게 우리 목사님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분은 제가 21세기 목회포럼의 우리 회장으로 있는 이용수 목사님의 동기가 되신 김영 목사이고
또 다른 나라는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 성서 추석 그 목회자 감수연으로 함께 참여했던 구교환 목사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제 동기인 문광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에게 우리 목사님 과연 장점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회하실 때 과연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세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세 분에게 공통으로 드린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을 잘 지켜나가면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적인 기반이 잘 바뀐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 예산교회 지금 이 위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적절한 부분들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목사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82년도 83년도에 그 변화 속에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금 2021년도 예산교회는 지금은 공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 강요나 강제가 아닌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목회자가 가장 필요한데 바로 이명수 목사님 그런 성향을 지니시기라고 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저는 안될함을 한숨을 쉬었고 이전이 바로 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이 아무리 온유하고 포용력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배경 없는 한 바람의 흔들리는 따로 뼈 같은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목사님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분이시면서도 중심을 누가 견고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위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깃발을 높이 들고 그 깃발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성향을 지니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세 분의 목사님으로서 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열정적으로 해서 교회를 얼만큼 부흥시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목사는 그 시대, 그 상황,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아젠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서적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목사님은 신학적인 기반이 되어 있고 상황 하나하나를 보면서 현대의 콘텍스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증명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을 그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점에서 이제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기 때문에 예산교회는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로 우리 예산교회 모든 성도들, 저의 친구들도 있고 제 제자도 있고 제 스승도 계신 이 교회가 더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권면과 격려 또 축사의 말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강단 가운데 뒤로 오시고요. 예물 및 화환 증정 있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전달해 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십니까? 네. 주가 어디서? 가운데서? 네. 네, 그럼 저쪽으로 다시. 네. 네. 진행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목사님은 올라오세요. 예, 답사로서 임형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답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촐하고 소박하게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여러 축하 화분도 또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마음속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부담이 가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은 예수님이 걸어갔었던 첫 사명의 길이 고단성이 없이 그 사형 앞에 서셨었는데 이름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사시다가 순교하신 분들과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아픔에 눈물이 있는데 너무 화려한 꽃과 화려한 정성과 마음들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서 시작하는 길은 성도님들의 환영과 많은 꽃들 그리고 여러 선후배 목사님들의 격려와 축복된 시작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믿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라고 했던 고백처럼 저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제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양육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목양 일념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존중하고 목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이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서도록 몸부림치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고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이 길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애틋한 사랑의 목사님 윤성호 목사님과 늘 열정어린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최인식 교수님 지방의 여러 따스한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취임식도 또 임직식도 많이 참여해 봤는데 제가 당사자라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또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깊고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는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취임식이 아니라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목회에 그 안에서 수십 년을 가까웠던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힘이 되고 너무나도 기쁨이 됩니다. 지역에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뿌듯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뜨거운 성령 또한 순수한 믿음으로 이 사명의 길을 다할 때에 함께 중보의 기도 해주시고 저도 역시 함께 협력하며 이 길을 잘 승리해서 나가리라고 다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박태호 장모님께서 이하시는 심하시는 박태호 장모님께서 광고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팀 감사해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을 드립니다. 그 중에도 오늘 취임 감사의 대를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순서를 맡아 소개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각 여러 교회의 기관에 대표님들이 오셔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청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단 지공해 드리지 못한 양해를 부탁드리고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으니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들 꼭 예배 끝난 다음에 기념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목사님, 오늘 오시죠. 찬송 595장 부르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임형수 목사가 자연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주의 종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잘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예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정원을 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을 가르칠 때에 주의 종으로 인정하여 마음을 열고 다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목회 계획에 순종하여 따름으로 성도들과 교회에 큰 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임하는 우리 목사에게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방을 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사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는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새벽에 엎드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온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며 가정마다 복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가뭄이 오게 되면은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태풍이 올라올 때 기도하면 그 태풍을 멈추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목사님을 통해 예선 교회가 예선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이론적인 인문학적인 종교화가 되어버린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참된 교회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을 저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예산선결교회가 이 지역과 우리 지방과 우리 교단의 본이 되는 참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임목사와 예산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